도와주세요. 자, 상대의 눈물에 특히나 약한 멤버는 누구인가요? 반대로 상대가 울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 멤버는 누구인가요? 와, 이거 어렵네. 눈물에 약한 멤버. 눈물에 약한 멤버. 배때기 형. 배때기 형. 부이 형이 눈물에 진짜 약하지. 네, 진짜 잘 울어. 아, 요새 평상시에 울지는 않는데, 네, 눈물이. 그리고 제가 울면 얘 울고요. 얘 무조건 울고요. 얘 거의 울락말락하고요. 얘 거의 울고요. 아, 이 형은 진짜 안 울어요. 맞아. 아, 근데 이게 질문이 세상에 힘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울어? 상대방의 눈물에 약한 멤버가 질문이에요. 근데 그것도 형이에요. 아, 형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눈물 이제 뒤에 형으로 가면 돼요. 그래, 형이 마음 약해져가지고 막 해주거든요. 맞죠? 이번에 그 키노가 해외방송인데 저희가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 후이 형이 일본어로 중요한 멘트가 있었어요. 네. 종이에다 써놨거든요. 종이를 머리에서 꺼냈는데 울었어요.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에요. 그 몰라요. 후이 형이 노력하면 되게 슬프더라고요. 이 슬픈 사람아. 맞아. 그럼 상대방이 우는데도 반응 안 할 것 같은 멤버. 여기 있죠 뭐. 진호 형? 진호 형? 진호 형이. 울어? 지금은 조금 많이 따뜻해졌잖아요, 지금. 아, 뭔 소리야. 원래 저희 데뷔하기 전에 별명이 저희끼리, 저희 안에서 별명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어요. 네. 저는 좀 그래요. 이걸 뭐라 그래?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, 저는. 근데 아, 근데 그때는 울었어요. 진짜 너무 살면서 제일 크게 울었던, 정말. 그때 형들 우는 거 처음, 던이 형 우는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고, 진호 형 우는 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어요. 예난이 우는 것도 많이 봤고.